차기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명되었습니다. 후보자는 권력에 굽힘 없는 강력한 원칙주의자로 국민적 신망을 그동안 받아왔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적폐청산과 또 검찰개혁을 완수해서 검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검찰이 잘못된 관행에서 깨끗이 이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묘합니다. 윤석열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일단 혹평을 내놓았습니다. 바깥에서 비난하지 말고 국회에 복귀해서 검증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아직은 알수 없습니다. 하루속히 인사청문회를 열수 있도록 의사 일정에 협의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의 조건 없는 국회 복귀, 국회 정상화에 응할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